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remarkable 하면 놀라운. 자, feature는 특징. 자, 실제 좋은 특징이죠. 그러면 설탕의 놀라운 특징은 is the way 방식인데, 자, init는 장소의 부사로 잡으세요. 그냥 where 그곳에서 들어간대요. 자, 그래서 over the course of time 그러면은 이것도 의역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it has employed에서 is는 여기서는 뭐 슈가라고 봐주시면 돼요. 설탕의 뭐 특징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 설탕들은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employ는 여기서 사용되다라는 뜻으로 고용이 아닙니다. 사용, 자, 사용되어져 왔는데, 자, aesthetically 하면 예술적으로, artically 뭐 art 들어가죠. 예술적으로, 뭐 심미적으로. 자, when thoroughly mixed 되어졌을 때, 그래서 thoroughly는 완전히. 자, 그 다음 어법, 섞여지다예요. 설탕이 지가 들어가서 섞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섞다의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섞여졌을 때 together 함께. 자, 설탕과, 자, ground almonds에서 ground는 갈아진, 갈린 되겠네요. 갈린, 또 틀렸다. 자, 갈린 아몬드들을, 설탕과 갈린 아몬드 with a bit of oil, 또 오일 조금과 함께. 자, 이 얘들은 자 becomes 되는데, 자,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잡았죠. 주어가 becomes로 단수로 잡았다는 게, 자, together이 mixed together, 자, sugar, ground almonds with a bit of oil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잡았다고 봐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주어 1, 2, 3번이기보단 1, 2, 3번이 합쳐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주어 한 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수로 잡았죠. 자, becomes 되는데, molding clay. 자, molding이 원래 주조하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무슨 진학이라고, 찰흙은 또 애매한데, 조형 점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자, when heated, 또 과거분사를 써야 돼요 여기서도. 자, 이 점토가 열을 받게 되어질 때 뜻이에요. 자, refined white sugar. 자, refined에서 해서 refined 무슨 뜻이냐면 정제된, 들어가나요? 와, 됐다. 정제된 흰색 설탕은, 자, liquefies 돼요. 자, 우리 liquid가 액체죠. 액화, 엠파금 액화되어진다, 액체로 되어진다, 녹는단 말이죠. 자, properly handled as it dries까지. 자, 여기서는 사실상 입부절의 뜻이요. 여기서는 자, properly 하게 handled 되어진다면은 일단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자, 적절하게, 만약에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as는 시간적으로 when으로 잡으면 돼요. 자, when it dries에서 it이 아까 나는 액화되어진 설탕이죠. 해석상 액화되어진 설탕이 마를 때, 자, 이 설탕은 can be dyed 되어질 수 있고, 1번, 그 다음 spun 되어질 수 있고, 2번, 그 다음 blown 되어질 수가 있고, 3번, 자, artistically cast, 예술적으로 cast 되어지거나, 자, paint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cast로 해서 3단 변화에 아마 과거 완료 형태고, 마지막 paint도 과거 완료 형태, 5번까지 다 과거 완료 형태로 썼죠. 그럼 dyed는, 잠시만요. 자, 다이드가 염색, 스펀이 실짜기, 그 다음 바람 불기, 나 실짜기라고 했죠. 실을 짜다, 물레 굴려서 이렇게 실짜는 거 말이에요. 실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설탕을. 아티스컬리는 예술적으로, 캐스트는 주조, 주조한단 말은 뭐 액체를 녹여갖고 틀을 만드는 거, 우리 용암이란다, 용광로 같은 거. 그다음 페인티드 색칠 되어질 수가 있다. 여러 뭐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자, its uses in this way에서 its uses가 이게 명사 형태예요. 설탕의 사용이라는 명사예요. 자, in this way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1번부터 5번까지 이러한 사용은, 사용들은 복수죠, 주어가. 자, 얘들은 자 have long existed 되어왔어. 현재 완료죠. 여기서도 저 완료 형태로 오랫동안 existed 되어왔다는 말은 여기서 존재,
해왔다. 그래서 계속적인 법으로 썼죠. 자, in 어디에서 넓은 장소의 전치사, 중국과 인도와 그리고 중동에서. 자, 그 다음 once sugar spread from the old world to new world까지. 자, once는 해서 if절의 느낌으로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퍼져나가면, 자, 한번 설탕이 퍼져나가기만 하면 from A to B죠.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A에서부터 B까지 퍼져나가면 이츠는 설탕의 production 생산은 expanded 확장 되었는데 폭발적으로 보컬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그리고 it was put 이츠는 당연히 슈가죠. 자, 설탕은 was put ppp 과거분사 put에 그래서 넣어졌는데 to such uses 그러한 사용에. 자, 그러한 사용이란 말에서 such도 그러한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고 예술적인 사용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앞에 걸 기억했다가 예술적인 사용에 in 많은 places 장소들에서 hence 그러므로 there is 단수 자, no single center of origin 자 거기에는 하나의 중심적인 기원 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기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원이 있단 말이죠. 뭐에 대한? 예술적인 사용에 대한 슈가에. 자, 이분도 또 빈칸 주의하시고 양보의 부사절. 비록 자, 베이커 스컵틀 하면은 빵 조각사. 자, 빵으로 뭐 조각품을 만드는 이집트와 이태리와 독일과 유나이티드 스테이즈,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 영국뿐만 아니라 더 캔디 메이커 사탕 제조자. 자, 사탕 제조자인데 자, 해서 스컵틀스가 주어 1번으로 봐주시고 캔디 메이클스가 주어 2번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오브 어디에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among others 인도 사이 뿐만 아니라 자, among others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은 are just famous 자, justly famous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정당하게 유명하다. 자, 하면 이렇게 예술적으로 설탕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스폰 아까 실작이죠. 실작이와 스컵티드 슈가 피처라면은 조각으로 만들어진 설탕 모양. 자, 조각.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설탕 모양 그럼 몇몇의 고전적인 그리고 몇몇은 익살스러운 이런 설탕들은 자, seem to 동사 번역 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 has become이네요 완료형법으로 썼네요 자, 되어버렸어 자, 인기 있게 되어버렸는데 자, wherever 어디든지 예술적인 개인들이 happened to 우연히 라는 뜻이죠 자, 우연히 work in 그 안에서 일하던 곳이나 near kitchen 또 부엌 근처에서 그러니까 부엌과 관련된 내부나 혹은 부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설탕을 예술적으로 사용하는 개인들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게 인기가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설탕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설탕이 유명해진 것은 설탕의 사용이 유명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설탕을 가지고 이렇게 예술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필자의 입장이겠죠 오늘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탕의 예술적 사용